예, 서삼서부입니다. 인권위원장님, 네네. 제가 그 국정감사 때몇 가지 그 언급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죠? 네, 말씀해 주시면. 예. 우선 그 연구 용역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느는 게 아니라 건수도 줄고 예산도 줄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원장님의 대안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는 인권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라는 항목이 있고 과제별 인권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량은 저희가 줄지 않고 과제를 개발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이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8 국제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인권위가 수행하는 연구 영역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건수가 2002년에 29건이었어요. 근데 2018년 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줄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네네. 2002년 7억 5천만 원이던 연구 영역 예산이 2018년에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권위법 제19조 4호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업무로 엄연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건수도 줄고 예산도 준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량은 총액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과제별 인권 실태 조사는 여전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인권 실태 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2년도에 29건에서 2005년도에 17건, 2010년도에 7건, 2015년도에 8건, 2018년도에 8건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29건에서 18년에 오면서 8건을 추운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안 줄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도 하여튼 되겠습니까? 걱정돼서 한 겁니다. 국내 인권 네.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 상황에 관한 그런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우리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좀 활력 있게 좀 해야 되는 거에 대해 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뭐 아니라니까 제가 괜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다행이고요. 국회 경비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경비요? 예, 얘가 경비. 경호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예, 경호기획관 최호우입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그 국회 경비대 근무하신 분들이 철수할 계획 있나요? 네. 우무경찰?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나요? 네, 지금 의무 경찰이 철수되더라도 국회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그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예거 경비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인권이랑 똑같은 답변이네.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그 한때 뭐 청원 경찰을 둘 거냐 뭐몇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또 이게 아무래도 외곽 경비는 경찰 인력이 와서 근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청하고 일단 합의는 봤습니다. 그 외곽 경비를 전경이 아니고 서면으로 이제 합의 보셨나요? 아니 만났어요. 경찰청하고 구두로 했죠? 예 구두로요. 사무처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인원을 부족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구두로 합의한 거에 대해서 아, 그걸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국회 조금 경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인력 증원을 조금 국회에서 좀 힘써달라. 우리가 그걸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구두로는 서로 합의를 여러분들 머리 아픈 봤습니다. 것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걱정돼서 한 것이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